안녕하세요. 적재한 보강도 역시 3투코리아. 멋진 특장 트럭 전문 제작회사 3투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마이티 적재한 보강한 차량들입니다. 적재함을 편리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 적재한 보강은 필수인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차량은 마이티 2.5톤 카고 슈퍼캐 장추 고상 프리미엄 앨리슨 오토 변속기 축간거리 3600mm입니다. 적재함 사이즈는 길이 4340mm, 너비 1960mm입니다. 바닥은 적재함 보강할 때 필수로 하는데요. 아연판 3티로 깔았고 철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골대 등판은 전부 덮어 보강하였습니다. 문짝에 물이 들어가 습기를 머금으면 썩는데 이를 막기 위해 아연판을 덮은 후 실리콘으로 마감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었습니다. 적재함 바닥 아랫면을 보면 기본 갈빗살 간격도 넓고 접합 무기라 약해 단단한 원목으로 갈빗대 보강해주어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문짝을 보강하면 문을 열고 닫을 때 무겁기 때문에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적재함 개팩이 설치하였습니다. 연문을 열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 설치하였고 대로등고 호대 설치하였습니다. 끝까지 이중 설치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마이티 10.3톤 카고 슈퍼캡 초장축 고상 프리미엄 ZF 8단 오토 변속기 축간거리 4400mm입니다. 적재함 사이즈는 길이 5500mm, 너비 2280mm입니다. 이 차량은 폭이 넓어 1100mm 팔레트 2열 적재가 가능하여 최대 10개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바닥은 아연판 3T로 보강하였고 앙골대 등판은 전부 덮었습니다. 짐을 편리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부착바도 양쪽으로 8개 뒤에 2개, 총 18개 장착하였습니다. 복스대 등 공구도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갑바다이 설치하였고 캡 위에 탑다이 설치하였습니다. 사다리는 조수석 쪽으로 설치하였는데요. 당사 갑바다이 사다리는 발청에 강한 자재로 주문 제작하여 내구성이 좋고 사다리도 갑파이프로 제작하여 미끄럽지 않게 하였습니다.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LED 작업 등 설치하였고 공구함도 뒤쪽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발판과 대로등 보호대 설치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앞서 소개한 차와 같은데 프레스티지 사양입니다. 바닥은 아연판 3.2T로 보강하였고 앙골대 등판은 전부 덮었습니다. 캡 위에 바람의 저항도 막아주고 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신형 캐리어 설치하였습니다. 갑바다이 설치하였고 조수석 쪽으로 사다리 설치하였습니다. 적재한 바닥 하단면에 갈빗살 보강하였습니다. 부착바도 양쪽으로 5개 뒤에 2개, 총 12개 설치하였습니다. 적재함 롤링을 막아줄 턴버클 설치하였습니다.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LED 작업 등 설치하였습니다. 조수석 쪽 망공구함 짜서 설치하였고 적재함 뒤쪽에 베이커 공구함을 양쪽으로 장착하고 아래쪽으로 오비끼함 장착하였습니다. 발판과 대로등 보호대 설치하였고 흙받이 이중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마이티 3.5톤 카고 슈퍼캡 장축 고상 프레스티지 앨리슨 오토 변속기 축간거리 3950mm입니다. 바닥은 아연판 3T로 보강하였고 앙골대 등판은 창문 하단까지 보강하였습니다. 적재함 내에서 고정할 수 있는 U볼트 2벌 설치하였고 앞바퀴 뒤쪽으로 턱을 이중으로 제작하여 안전하게 하였습니다. 적재함 하단면에 갈빗살 보강하였고 하중을 더 받는 곳은 디귿자 잔넬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프레임에 녹발생이 되지 않도록 언더코팅하였습니다.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LED 작업 등 설치하였습니다.
적재함 뒤로 셀프 사다리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티 적재함 보강한 차량을 살펴보았는데요. 적재함의 실을 적재물과 용적량에 따라 보강을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보강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당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